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완연한 봄입니다. 비교적 봄이 늦게 찾아오는 백두대간 자락도 다양한 야생화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고 있는 백두대간을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700m 동해시 인근 백두대간 일원. 흰 바탕에 노란 무늬가 선명한 야생화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꽃을 피우는 노랑무늬 붓꽃입니다. 노랑무늬 붓꽃은 성인 발목 정도까지 오는 작은 식물로 가까이서 보면 줄기 한 대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꽃 두 송이가 달립니다. 강원과 경북 산지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 자라는 특산 식물인데 군락까지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데를 많이 다니는데 이런 데를 처음 봐요. 이제 그렇게 개체수가 많잖아요. 그 개체수 있어봤자 한 50개체. 변이종으로 추정되는 특이한 색깔을 지닌 노랑무늬 붓꽃도 발견됩니다. 이건 이제 색깔이 틀리잖아요. 완전 이제 대부분 노란 점이 없고 그 약간의 자주색이 희미하게 그 무늬가 있는데. 얇은 갈퀴 모양의 꽃받침을 가진 고유종 갈퀴 현오색도 지난달 말부터 관측됩니다. 야산을 노랗게 물들인 피나물부터 보랏빛의 벌깨 덩굴, 처녀치마까지 곳곳이 야생화 천국입니다. 100m에서 2750m까지 다양한 고도 범위를 갖고 있는데 자생식물 3900여 종의 약 한 43% 정도가 다양한 자생식물 덕에 우리나라의 주요 생태축으로 불리는 백두대간 자락에 만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